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원효 불기와 관련해서 압도국의 예터였던 경선의 지명에 대해서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는 문화 기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에서 널리 알려진 그런 그 공식적인 경산시 문화 관광과 관련한 몇 가지의 테마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표로 보였는데요. 삼성현의 고장과 갓바위 압도국 자연 속 힐링 유교문화 탐방 이렇게 다섯 개가 올라 있고요. 시대성과 민주성에 관련해서 제가 산업관광과 교육문화에 대한 그런 문화관광 주제를 더 설정해 봤습니다. 우선 삼성현의 고장과 관련해서 보면 이 그림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에 자리한 약 8만 평 규모의 삼성역사문화공원이었습니다. 처음 개장할 때보다 지금은 이그 주변을 합쳐서 약 20만 평이 됩니다. 이 주위에는 둘레길이 있고 이 옆에는 국공장이 있고 이 동쪽 언덕 너머에는 설종 홍효 선생을 추모하는 제2공간 도동서원이 있습니다. 여기 삼성현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의 성현 아닙니까? 성명사 원효 불기에 나오는 원효와 설종 그리고 고려 고종 때 13세기이죠. 이런 선사와 관련한 이런 어떤 원효, 설종 이런 세 분을 여기서는 삼성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사의 민족 문화사에 어떤 금자탑을 세워서 민족의 유산을 남겨준 이세 분을 세 분의 업적을 기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교훈을 되살리려는 그런 문화 역사 공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골물 관련 원효의 그림입니다. 이게 송관 임관록과 송고승전의 근거에서 그걸 조금 윤색을 해서 만들어진 전설인데요. 그 지금 경기도 화성시 그 당항성이라고 흔히 속지면 당목이라고 합니다. 닭의 목처럼 생겼다고 지형이요. 거기에서 여기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의상 스님이고 이게 원효 스님인데 이 밤에 참 비는 내리고 날은 어둡고 이제 내일 아침 같이 일찍 배는 떠나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집은 없고 그래서 이런 굴 같은 이런 토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마른 이 원효 스님이 주위에 이 손을 더듬어 가지고 결국 바가지 같은데 고인 물을 마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에요. 너무나 놀라서 막 토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은 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일체 유심, 이걸 유심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통일 신라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지표가 될 만한 화쟁,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이렇게 엮어가는 그런 시대 정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 출처는 신문 화쟁론. 당시 당나라의 가장 세계적인 고성 대독이라고 했던 현장 법사가 지었던 불교 인식론의 고전이었던 불교 인명 입정 이론, 인명 입정 이론을 비판한 거예요. 원효가. 그게 바로 판비량론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230권이 넘는 그런 저술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요속공주 사이에 통일을 신라 시대에 국학을 세워서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던 아주 참 위대한 지도자 그 설총을 그렇게 낳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화왕대인데요. 삼국사기 열전 설총 부분을 보면은 한문 소설로 화왕계가 실려 있어요.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꽃이 이게 이제 모란 꽃, 꽃 중에 꽃 화왕이고 이 신문왕이죠, 신문왕. 그 다음에 이 옳습니다 와서 그 아첨하고 지당 대신을 했던 이런 그래서. 이 할미꽃, 다시 말하면 이제 설총인데, 설총을 몰아냈던 그런 이제 장미꽃, 설총을 원관념으로 하는 할미꽃, 충신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차를 마시면서 해줬는데, 그것이 이제 후세 왕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기록을 좀 남겨줘라. 그게 바로 화왕, 한문소설의 효시가 됐다는 거죠. 별세하신 그 하정 지준모 선생의 연구를 보면 그러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그 이게 뭡니까? 삼국유사입니까? 13세기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원나라 군이 짓밟고 30수년간을 정말로 신음하던 그때 땅에 떨어진 민족 정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 국보 306권인 삼국유사를 지었습니다.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고조선과 향가와 가락국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삼국사기로라면 우리나라 역사가 2057년밖에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또 이련 선사는 그의 군의군 삼국유사면 인각서에 보면은 인각서 경례 보각국전 비명 다시 말하는 일연선사의 생애를 갖다가 적어놓은 비문이죠. 거기 보면은 대장수지록에 이런 그 관련해서 고려대장금을 마무리를 했던 그런 그 국보 32호이자 고려대장경이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 돼서 관리 보존을 하고 있는 거죠. 경남 합천군 해인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그 삼성연의 고장, 이러한 그 압도국의 옛 터전이었던 경산에는 이런 어떤 산과 그 강이 있었을까요? 산을 내려면 당시에는 공산이라고 했는데 팔공산이 있습니다. 이 팔공산의 동쪽 기술계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은혜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7, 8km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주암이 있는데 그 거주암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의 입구에 마을 어귀에 이런 불어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집이 있어요. 산신각이죠.
이거는 푸닥거리할 불자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산신에게 비로소 아 지금 주민과 지역과 나라의 어떤 안녕과 번영을 빌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이 국가의 어떤 그 미래를 열어가려고 했던 산악신앙인 거죠. 이런 팔공산 당시의 공산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후백제 견원조에 보면 그 견원과 왕건의 어떤 그 싸움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대표한 왕건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그 팔공산의 얼음에 있는 초래봉 한 600고지 거기서 초래를 지냈다. 이러한 산악신앙에 관한 것은 신정동국유지 승람의 그 서거정 선생의 대구시병이라고 하는 한시를 보면 공령적설 당시 팔공산을 공령이라고 했어요. 귀공자 고계령자 1192m쯤 되죠. 지효신사 영흥제라. 신사의 그 신령한 그런 그 산신이 계셔서 우리의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문화 우리의 정성을 알수 있을 것이다. 신사가 바로 이런 불어당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팔공산 옛날 공산이죠. 그 공산의 동남쪽에 갑바위에서 한 이게 한뭐 1000고지쯤 가까이 되죠. 이게 관봉 석조 열의 조상이라는 공식적 이름인데 보물 431호로서 전하기로는 신라 27대 선덕여왕 무릇 의원 스님이 그의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런 돌로 된 석가열의 상을 좌상을 여기다 봉안했다. 그때 밤마다 학이 날아와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이제 이렇게 가시 있잖아요. 가시 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 조선 왕조 때 배불 숭례정책에 의해서 이갓 위에다가 여기다 아마 이 불상 위에다가 열애상 위에다가 가서 올려놨을 것이다. 이게 지금 가빠이 여기에는 가빠이 소원 성취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빠이 1년에 100에서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지 참으로 많은 참 오늘날에 살아가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그강 말씀을 드렸는데 금호강이 있어요. 여기에 용두산이라고 해도 여기에 만세보가 있었어요. 그러나 1914년에 일제들이 이걸 그때 금호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1914년에 거북구자 호수어자 구호라고 하던 그원 이름을 이걸 버리게 하고 검은 거 금자 호수자 금으로 고쳤어요. 이 금이라고 하는 말은 이 거북의 그 방언이기도 해요. 이 금낭리 이런 금낭리를 거무동 금우동이라고도 하고 또 금구리에 거북구가 들어가 하도리 하도낙서 이 하도낙서 뭐라는 물신앙이죠. 바다에는 바다제사, 강에는 강제사, 독재를 지냈지 않습니까? 해제와 독재를 지낸 거죠. 대동제지 부산 김해 그 관련해서 낙동강 편을 보면 오늘날 부산의 북구에 구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거북구자 개포자예요.
그 구포를 일명 김정호 선생의 대동지에서는 달감자, 한가지 남자, 감동포라고 그렇게 써. 또그 지역에 전해오는 그런 어떤 농요, 오심기 노래에 보면 거미야, 거미야 해서 이 거북을 거미라고 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문화유적을 볼까요? 기록이 없는 역사시대를 선사시대라고. 이러한 경산시 하양읍 은월이 대구 가톨릭대학 군내 약 200평 부지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1억 3천에서 1억 6천만 년 전에 생성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시아노 박테리아가 이렇게 이제 생물체, 작은 생물체죠. 생명의 어떤 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는 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라고 하는 것은 층, 1층, 2층의 층이고, 톨라이트는 돌, 바위. 그러니까 층암, 층석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압도국, 암양국이라고도 하는데, 임당 조영동 고문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것을, 이 고문굴을 발굴 조사를 해서, 오늘날의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잘 그걸 전시하고, 교육과 연구, 문화, 선양의 압동문화 선양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이 수년 전에 아마 한 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경산 일원에는 오늘날 그 삼성 공원이나 남산면, 자인면, 용성면 그 일원을 비롯한 경산 시 일원에 약 200개가 넘는 고인돌이 있다는 거예요. 고인돌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단군 시대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비파형 청동관과 또 투구, 최근에 2000년대에 나온 요하 문명이 이런 여동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고조선 시대에 적어도 4000년 내지 5000년의 그런 역사를 그렇게 개척한 그런 그 결정적 유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역사문화 재현 마을로 경산시 남천면에 가면 송백리의 발해 마을이 있습니다. 발해가 어떤 나라입니까? 통일신라가 된 이후 남쪽에는 신라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망한 고구려의 땅의 1.5배가 되는 그런 그 발해국이 있었습니다. 대조영 장군이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2016년에 성유사 사전 자료를 모으고 답사하기 위해서 중국의 길림성 도나시에 가면은 그 얼음에 가면 화룡시하고 도나시 그 얼음에 600고지의 동모산이 있고 또 이제 이쪽에 그 남쪽이죠. 서남쪽에는 오동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흐르는 강이 대석허라고 그래서 거기 정효공주의 또 이제 발해 제2대 무왕의 셋째 따님의 묘에서 이제 그런 그 벽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또 암양읍에는 이런 그 병영 유적이 있어요. 암양리 병영 유적과 내리 유적. 그리고 진리양읍의 설화리 유적 이게 이제 상공유사 김유신 관련해서 이런 것이 말하자면 암양 군조로 있었던 김유신 시대의 병영 유적이었던 것이죠. 진리양읍 설화리의 선화는 이제 그 화랑의 원 이름이 원화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선화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이 화랑을 신병을 교육하고 또 화랑을 교육해서 전장에 내보냈던 그런 그 병영유적이 아닌가. 또 도문화재 123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의 개정 숲이 있습니다. 여기 함장군의 무덤도 있고, 그래서 자인 단오제 축제가 있는데, 이때 그 여원 화무에 줄인 말인 여원무를 공연하고, 이게 국가무형문화재 44호입니다. 김태규 교수가 발굴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그렇게 지정, 공연하게 한 것이죠. 호국 애족의 표상으로서 한장군 놀이가 함께 여기에서 공연이 됩니다. 경산에는 경산 자인 하양의 향교가 있습니다. 사찰로는 환성사, 제석사, 경서가 있고, 특히 이 환성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파이 그 남쪽편에 800고지의 환성산이 있어요. 이게 환성산입니다. 상문유사 심지계조에 나오는 신라 제41대 헌덕왕의 셋째 아드님이었던 심지가 스님이 돼서 심지 왕사가 돼서 팔공산에 동화사와 동화사를 중창하고 여기에 환성사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산업과 교육문화를 말씀드린 시대가 이제 디지털 시대로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인 질량 하양의 공단에 이런 여러 가지 근대 산업의 총화로서 경산시의 중요한 그런 일자리 창출, 산업문화의 어떤 그 기지로 이제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약 1,000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의 어떤 그 부분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 다문화는 잘 아시는 대로 상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김수로 왕의 왕비였던 허황옥 구슬옥자죠. 저는 그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였다 그렇게 본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 김씨와 김해 호씨, 예, 그런 원조가 되었던 다문화의 시조가 된 것이죠. 또 금호왕 일원의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그 100만 평에서 200만 평에 이르는 그런 그 넓은 땅에 경산 국가 종묘 산업 특구를 비롯한 그런 그 묘목 산업의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약 10개, 이 경산에는 약 10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3분의 1이 28만 그런 그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대학 유초 중 등의 그런 학습 자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 학교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보면 제31대 신문왕, 신라 제31대 신문왕 2년 682년에 홍효 설총 선생이 국학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유교를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그 국학의 학을 따고 향교의 교를 따서 학교라고 한 것이죠. 누가? 19세기 말하면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가 동양 문화를 갖다가 집성해서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용어이죠.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이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하나의 자원을 여러 개의 어떤 우리 이런 그 통신정보 영상시대에 맞는 것으로 만들면 대단히 좋습니다. One source, multi-use 이런 다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설총 선생의 한문소설인 화원계 꽃이야기 있었잖아. 모란꽃, 장미꽃, 할미꽃, 그죠? 그런 것을 만화로, 애니메이션, 영화로, 연극으로, 마당놀이로, 뮤지컬로, 판소리로, 게임으로
게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시대에 맞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이런 문화산업의 전초 기지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갖다가 서로를 관계를 지어가는 지식 맵을 또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연구와 교육과 그런 어떤 산업이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앞으로 경선 문화의 과제가 잘 수행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강하세요.